네, 이제 이번 시간은 특정 위험 방식 인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강의한 내용이 특정 위험 방식, 그다음에 저가전, 종합 위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특정 위험 방식 중에 인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인삼은 여러분도 알던 게 인삼 자체는 특정 위험 방식이고요. 특정 위험이고요. 해가림 시설. 인삼 해가림 시설은 종합 위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이 방식을 뭐 외우실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일단 품목은 그죠? 인삼이란 품목은 특정인데 해가림 시설은 종합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설은 다 종합, 그죠? 시설은 다 종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해가림 시설, 요 시설을 있지만. 가수에서 비가림 시설이 있고요. 비가림.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우스가 있겠죠. 하우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아마 올해 사회에서는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기출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그전에는 시설마다 약간의 그 보장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면 이제는 거의 다 통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해가림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럼 54페이지 인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시 똑같죠. 인삼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보험의 목적. 그래서 1번 보험의 목적. 그래서 보시면 보험료 납입이 속하는 해에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저 인삼을 재배하려면 여러분들 인삼을 재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고. 그죠? 신고를 하고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신고된 인삼이 아니라면요, 절대 인삼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씨를 받아갖고, 인삼 씨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또는 인삼묘를 받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밭에다가 뿌려갖고 심었다면, 이거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인삼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품종에서 유일하게, 그죠? 유일하게 단일 품목 중, 인삼은 뭐가 있느냐? 인삼 산업법이 있어요. 요 인삼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인삼에 관해서 인삼 산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서 정한 인삼 산업법에서 정한 경작 방식으로 재배하지 않고서는요. 인삼이라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 신고된 그리고 계약된 상태에서 재배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세요. 뭐 그거 갖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계약 재배가 된다. 그래서 계약은 당연히 담배 인삼공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그래서 인삼이란 인삼 산업법에 의해서 정한 경작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상하는 손해. 자, 인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배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이해 때 인삼이 시험 문제에 이해 때딱한번 기출됐습니다. 그리고 기출이 한 번도 안 됐거든요. 1회 때도 기출이 안 되고 3회 때도 기출이 안 됐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 1회하고 3회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기출이 되고 있고요. 성향 자체가. 그렇다면 4회에는 2회하고 유사할 것이다. 그러면 인삼 자체가 우리나라의 대표 어떻게 보면 상품이죠.
인삼이 사회 때, 그쵸?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삼은 반드시 눈여겨서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상 인삼이 나올 차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조화죠. 자조화. 그죠? 자조화. 그래서 자연재해에서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 자연재해, 화재. 자, 그 다음에 인삼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2번에, 2에 2번에 뭐라 나왔냐면, 인삼은 1번 보험 가입 시 결정된 연금별 가액을 한도로 피해율 따라 보상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연금별 가액, 그쵸? 연금별 가액. 자, 이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인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년근이 제일 좋다고 하죠? 6년근이죠, 6년근. 그래서 6년근 인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연수에 따라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그쵸? 6년근이 넘어간 인삼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인수 제한에 걸리고요. 자, 연금별 가액의 값을 한도로 보상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가입 시 연근에, 그쵸? 가입 시 연근에 뭐 한다? 더하기 1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입했을 때, 가입 시 2년근이 나면 가액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년, 3년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인삼이 나올 차례가 됐고, 시험에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보험금하고 보험료 문제인데,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기가 쉽진 않지만, 보험금, 보험가액 금액 같은 경우는 쉽게 낼 수 있거든요. 보험가액 금액을 했을 때 중요한 거, 요거 함정이죠. 아, 2년근을 가입했었다. 다음, 질문에 따라서 본 가입금액을 구하시오. 이러면 가입금액을 구할 때 2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3년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1년이 된다. 이유는 전년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년도에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삼은. 자, 그래서 다음 같이 되고, 자, 2-2 보시면 연금별 가액은 해당 연금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기초로 산정. 그렇죠? 아, 투입된 생산비를 가지고 산정해요. 그래서 몇 년근까지? 6년근까지 산정을 합니다. 6년근이 넘어가면, 그쵸?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6년근 홈삼이라고 하잖아요. 6년근 인삼. 그쵸? 그래서 6년근까지만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투입된 생산비는 저희가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연구소에서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표가 나왔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인삼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 해 한 해 바뀔 때마다 이 장엽이라고 할 거 손바닥 모양처럼 생긴 다섯 가지의 입이 있죠. 그죠? 이렇게 입이 생기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파리가 다섯 개가 붙어서 생기는 게 장엽인데요. 이 장엽이 한 개면 1년근, 이 장엽이 두 개면 2년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두 개니까 이거는 이렇게 뿌리가 많이 붙어 있으면 2년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이거는 뭐 더덕, 뭐 도라지 이런 거 거의 다 똑같아요. 그죠? 1년 자랄 때마다 여기 자리에서 하나씩 딱딱 잘려나가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자랄 때 때문에 입자로 요 장엽의 개수를 보고, 아, 연근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번. 자, 인삼 재배 시설. 해가림 시설이죠. 해가림 시설. 자, 인삼은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 받으면 다 타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그늘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대부분 자, 이렇게 해서 햇빛을
차단해 주죠. 그죠? 그래서 해가림 시설을 다음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100cm, 여기가 150cm 또는 180cm. 이거는 뭐 이제 지역 따라 약간씩 틀리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폭은 대부분 90cm. 그러니까 규격이 돼 있어요. 아까 설명했죠? 뭐에 의해서? 인삼 산업법에 의해서 재배 방식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절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다. 규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1번 보험 가입 시 결정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피해율에 따라서 보상한다. 자,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상은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재조달 가액. 그쵸? 다시 조달하는. 그래서 다시 재설치했을 때,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상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저번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설치를 직접 안 하고, 만약에 보상만 받고, 설치 안 하면 보상만 받고, 보상만 받으려고 합니다. 보상만. 아, 돈만 받을게요. 나는 설치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상만 받는다면, 감가 상각을 한다고 그랬죠. 감가 상각.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 돈을, 그러니까 이익을 주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하겠다면, 그쵸, 동질, 같은 성질의 갑을 가지고 있는 재질을 갖고 있는 물품으로 그대로 설치하게끔 도와주지만 그냥 돈으로 받겠다 그러면 그때는, 그쵸,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회사는 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그쵸,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3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만 보험의 목적 중 인삼의 경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미지급,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뭐 인삼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썩지 않은 인삼은 그 나름대로 딱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삼에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아래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회 때 기출했던 내용이에요. 가축에서 3회 시험에 가축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어차피 보험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이 비용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업이든 가축이든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그래서 손해 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특정 위험 방식에서 설명해드렸죠. 얼마까지? 농지당 20만원 한도. 근데 어차피 이게 3회 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4회 때는 뭐 나올 일은 없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뭐 빈칸 채워넣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손해방지 비용. 자, 그 다음 대위권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그래서 대위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 자, 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면, 그렇죠?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는 그 보험자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뭐뭐 도와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3회 때 기출돼서 이번 시험에는 뭐 나온다면 빈칸 채워넣기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히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5페이지. 자, 55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게 중요하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떻게 보면 보험에서 지금 1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인수재환이에요. 근데 1회하고 3회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왔어요. 2회 때는 인수재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4회 때는 인수재환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1, 3회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나왔으면 2, 4회에는 인수재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항상 규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인수재환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서 이거는 붕괴, 특보, 노병, 백수통.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노통붕괴, 특수, 보병, 생,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근데 이게 밑에 걸로 외우면 좋은 게 뭐냐면요. 밑에 거는 요 가수작물하고 밭작물에서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노통붕괴, 특수보병 요 딱 여덟 글자로 거의 정리가 다 돼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보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특수한 경우에 몇 가지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걸 더 썼다고 해서 틀릴 정도의 뭐 어떤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중요한 건 업무방법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8년 업무방법서 나왔을 때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계약자가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적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래서 개. 두 번째,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했을 때. 자, 수확기에 수확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 그래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못한다면 그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시죠? 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생.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삼은 한번 심고 나면 연작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심었던 맛에 또 보시죠. 그래서 인삼은 심었던 맛에 심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인수장애에 많이 걸려요. 왜냐면 연작장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연작장애, 요게 이제 특수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생. 자, 그 다음에 6번. 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붕. 그 다음에 7번. 해가림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8. 자, 계약 체결 시점에, 그렇죠?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 특이죠. 그 다음에 9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재해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 여덟 개는요, 그쵸? 가수작물하고 밭작물에서 거의 공통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노통, 붕괴, 특수보병, 요 형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고요. 인삼에서는 추가적으로 생이 들어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해가림. 자, 해가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얘 같은 인삼이죠. 인삼 품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삼. 지금 이제 해가림 시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핵침 도발. 자, 핵침 도발, 특보,
핵심노발특보 전방붕괴. 전방붕괴 높아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는 방식은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1번 계약자, 그죠? 계좌. 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도난.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화재 때 많이 발생하는 거죠. 화재가 발생해서 정신이 없는데 물품을 불이 나서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물건을 빼놨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이런 거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설에서는 이게 화재보험 성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자, 보험의 목적에 노후미 하자로 생긴 손해. 노후미 하자, 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재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붕.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 그렇죠. 밑에 물이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침식에 의해서 뭐 붕괴가 된다 이런 형태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역시 기상특보 관련된 내용 보상하지 않고요. 7번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고요. 8번 자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화재로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의한 손해. 자, 파. 그 다음에 10번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두 개 정도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쭉 그 밖에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죠. 그러니까 전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축으로 넘어가면 전기 특약이 있어요. 그렇죠? 전기 보장 특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특약에 의해서 보장 가능하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굳이 예, 안 해주겠다. 특약도 없죠. 자, 그다음 11번 원인의 직접 감점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전쟁, 내란, 혁명, 사변, 폭동. 이것도 역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그래서 그 지진에서 지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 12번. 자,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그렇죠? 방사선에 대해서 핵물질에 의한 방사선이죠. 쉽게 얘기하면 핵물질에 의한 방사선에 의한 손해들은 보상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13번. 자, 22호. 다시 말해서 핵물질 이외의 방사선을 쐬는 것 또한 방사능 오염이라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 방사능 같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이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하나 더 남았죠. 14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죠? 명령에 의해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4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한번 다 봐주시면 될 거고요.